씨는 아직 프로포즈까지는 아니지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받아봤어요, 이벤트를.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는데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제가 한번 해, 제가 해준 적은 큰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당구장에 맨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짜파게티를 냄비채로 네네네네. 끓여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짜장라면을? 짜장라면을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 당구 치고 있는데? 당구 치고 이렇게 먹고 치고 먹고 치고 먹고. 짜장라면으로 이벤트. 감동받았네. 뿌렸다고 짜장면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속상한 기억이네요. 네.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진들 지금 표정만 봐도 이렇게 네. 이벤트에서 얘기하니까 여성분들은 막 이러고 남성분들은 그냥 뭐 좀 뭐 그 정도쯤이 아니 그렇게 왜 해줘? 막 이런 표정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인데. 아니,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대체?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요.